햇님 양이 먹방을 먹는 걸 일단 보죠. 햇님이 먹방 아, 로그인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자, 오늘 햇님이 첫 끼입니다. 첫 끼예요. 아, 요즘 왜 이렇게 굶지? 일단 국물부터 먼저 먹을게요. 매워요. 저 숟가락이 어떻게 입에다 들어? 매운 게 그만가 본데? 시원한가요? 아, 이건 순두부찌개라기보단 약간 해물뚝배기 같은데요. 아, 그럼 더 맛있겠네. 해뚝? 해산물 엄청 많이 내신 그 찌개랑 해산물 맛있는 국물 베이스. 와. 아, 거기에 이제 밥이 들어갑니다. 알아, 여러분, 알아. 돌솥입니다. 해장, 진짜 해장 내신 한 술 뜨고 또 한 잔. 그렇죠, 그렇죠. 무한 알콜 반복이죠. 깔끔하고 담백하기까지 전부 순두부가 들어가서 그리고 또 해물 육수니까 더 깔끔하겠죠. 국물이 아주 그냥 자 이렇게 되면 총 6개의 뚝배기를 드시게 됩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께는 6개 힌트 공개합니다. 빵야 뭐예요? 자 요 힌트는요 오직 POA, POA에 의한 POA만을 위한 이벤트 POA 댄스 빵야 빵야 춤이 떴습니다. 이 댄스와 함께 제가 특수 제작한 장난감 총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두 글자를 적습니다. 그리고 빵야 빵야 춤을 추며 보여드린대요. 특수 제작한 장난감 총을 공개합니다. 아 이거는 이건 좀 많이 후진해 좀. 그거 안 할래요. 예? 그거 안 할래요. 아 그거 안 할래. 자. 지금 나는 그 느리게 70% 듣는 게 난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은 70%가 가장 느낌으로 자 그러면 70% 선택했습니다. 잡겠다. 70% 느리게 듣기 듣자 쓰자 놓자 으쌰 노래 신나다. 됐습니다. 나 두 번 치출 좀 들은 것 같은데. 집에서 여기 자 피오의 미소가 무섭습니다. 어? 피오의 미소. 제가 봤는지 모르겠어. 솔직히 뭐 몇째 줄? 몇째 줄? 둘째 줄. 그치? 오호. 어 시도 시도. 오 지금 천천히 들어가 둘째 줄이. 이거 봐요. 뭔가 약간 이상. 이랑도 뒤에가. 오. 나도 저도 들었어. 들었어. 그치 그치. 하늘 건 조금 이상한데 그냥 하늘부터 하면 안 돼. 하늘부터 하면 안 돼. 나도 왜 거 이상해? 그 믿음이 좀 아니, 맞을 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이 타이밍이 제가 틀리긴 하는데 네. 여기 되는 날로 들었는데 이거 아닌가 봐. 되는 날? 뭐야? 맞아? 동엽이요? 저도 되는 날로 들렸는데 네. 그럼 앞에가 여기 되는 날이 말이 안 돼서 아. 여기 되는 날이 말이 안 돼서 저도 그렇지 피오 그 앞에랑 그렇지 피오 그 앞에랑 아 앞에 피오 두 분이 동시에 아니, 한번 얘기해 볼까요? 혹시 해가지고서 어? 하나 둘 셋 6위 오! 뭐야? 오! 뭐야? 6위 6위 되는 날. 그러니까 버려진 날. 6이 되는 그러니까 아, 6위 쓰레기 6위 할 때. 6위 6위 되는 날. 6위 어떻게 알아? 전국의 아재들 6위 되는 날. 버려졌다고 표현하는 거. 6위 되는 날. 와. 와. 동엽이 형도 이 시간 되면 궁지에 몰리면은 비가 갑자기 그렇지. 빡!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드라마틱해 진짜 저 밑에서부터 술이 쫙 땡기는 거야 이제 몸에서 이게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야 조가야 근데 아니 지금 오늘 또 피오 때문에 조촐하게 모이는 날인데 사장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야 대단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줄도 극적으로 지금 써 내려갔고요. 이제 아, 다 왔다. 자 원래 속도로 들어볼게요. 아 있구나.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. 아 저기 잡으면 되는데 저기 잡으면 힘인데. 저기 잡으면 영웅 되는 거죠. 자 집중. 이거 잡으면 영웅이에요. 오케이. 다 할 수 있어. 가죠. 이거 잡으면 돼요. 갑니다. 휠을 여시고 원래 속도. 원래 속도 늦게. 바로 나. 바로 바로.
아, 브리던이야. 브리. 브리던. 아니야, 세 글자, 세 글자가 반복되는 건 맞아. 내가 볼 때 네 글자, 뒤에는 무조건 세 글자더라고. 그럼 앞에는 네 글자일 수 없어. 브리야, 던이지. 잠깐만, 범 씨 자요? 범 씨? 범 씨? 아이고, 아이고, 범 씨. 잠드셨구나. 아니, 아니, 정우성 씨 이거 안 되면서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자, 와이프가 친정에 갔을 때를 좀 생각해보면 호프집 이런 느낌이 뭐. 그러니까. 아니, 시들모. 어디 있는 거야. 그러니까. 집이든 어디든 아니, 한 군데면 돼. 진짜 와이프가 집이 그러니까. 가둬. 집이 비면 뭐. 뭐 해요? 뭐가 있어? 뭐 해요? 그러니까 친정 친정에 가면 아, 친정 가면은 뭐 예를 들면 게임하기 집이 비어 뭐 집으로 친구를 부른다든지 그렇지 나는 주로 그렇지, 그렇지. 보통 그렇지 집에서 마신다든지 그래. 맞아 집에서 친구들 부르는 아, 경우 안 아 집이 비어 그럼 집이 비어인 거야 집이 비어 그러면 세 글자로 들리잖아 어. 집이 비어서 집이 네. 비어 그러니까 집이 비어 이렇게 네 집이 비어 뿐이던 뭐뭐 하던 그러니까 집이 비어서 집이든 거기든 외로운 뭐 외롭던 보고픈 친구놈들 뭐 예를 들면 집이 비어 그리 뭐 그리던 뭐 그리워 어 그리던도 나쁘지 않은데 어 근데 어 이게 좋은 말한 것 같아 나 약간 계속 두리던으로 들었거든 두리던 두리던 그리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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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것 같아 나 두리던 그리던 어 그리던 집이 비어 그리던 그리던 친구들을 불러 모으자고 얘가 한 말인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리던 괜찮은 것 같은데? 집이 비어 그리던 피오는 그리던 어 그리던? 말이 돼? 지훈이 말대로 진짜 저게 그리던이면 집이 비어 그리던 진짜 안 들리긴 해 그러니까 저희가 안 들린 만큼 이 말이 생소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리던이지 아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린 만큼 이거 하면 이거 하면은 지금 그리던 일단 가요 그리던 그리던으로 가요 일단 가요 이제 가요 가자 아니 비읍이 있는데 비비던 그지 비비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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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오늘 지훈이 가자 나 오늘 지훈이가 오늘 되는 날인 것 같아 그래 자 오늘 피어 컨디션이 좋으니까 네 가자 가자 정답 좀 곽범 출발 아 근데 이거는 저는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비비어 비비던 탱구 많이 했어요 아 맞추고 싶어 어 이거 진짜 자 지금 나래랑 탱구는 비읍이 계속 들렸다고 말이 안 돼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해. 그지 그지. 어 그래, 지금 그래. 분위기가. 분위기가 뭔가 맞는 분위기. 아, 진짜 오늘은 잘 기억해 보세요. 쟤랑 나랑 뭐 해서 애지가 나면 그렇게 막 영 이상한 대로 그렇게 가지는 그래. 않았어요. 비슷하게 가세요. 그리고 지금 사장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. 그래 그래. 어 나 사장님 그리워. 박수다. 누군지 몰라도 자영업자 한 분이 방송을 자지우지하시네. 대단한 사장님이시다. 그 집 잘하시는 거 그래요. 아, 네, 저 동현이 형 어때 형? 어 냄새 너무 이상한데. 너무 이상한데. 그러면 맞는데? 진짜 너무 이상해. 근데 말이 안 통해. 이러면 통계적으로 뭐 정답이라고 봅니다. 비요? 근데 김동현 씨 2라운드 첫 마디가 지금 너무 이상한데거든요. 너무 어려워. 아니. 김동현 냄새 난다. 난 너무 이상해. 아, 이거는 아니다. 아, 갑니다. 밀어붙여요. 한해도 오돌합니다. 너무 찝찝해요. 한해도 찝찝해요. 근데 정답으로 뭐 하냐? 우리 뭉치면 아시죠? 아, 광고 불러 주세요. 소리 많이 되는 밤, 전국의 아재들 유기되는 날, 집이 비어 그리던 친구 놈들 전화 돌려. 엄청 잘해. 뭐야? 아 무서워. 결과 보여. 어, 눈은 지켜야 돼요. 주세요. 정우성 씨로 맞아주세요. 좀. 결과. 정우성 맞아주세요. 정우성 씨로 맞습니다. 결과 보여. 주세요. 아 너무 좋아. 노려봐 노려봐. 그리던이 맞나? 아닌가? 어. 어. 맞나? 이게 말고 대박이다. 설마. 아이씨. 또 맞춰봐. 오픈. 아이 그리던 있다니까. 과연. 맞췄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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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니까! 와, 쉬워! 와, 이상하다. 통계적으로 얘네 둘이 맞다고 맞더라고. 와, 쉬워하는. 야, 피오! 이거는 돌아왔습니다. 피오가 돌아왔습니다. 역시. 기가 막히다. 아, 대단하네. 아, 키와 피오의 호흡이 대단했고요. 오랜만이지만. 아.